네, 이번 시간은 커팅 리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커팅 리듬이 무엇이냐면 요런 연주예요. 자, 왼손은 잠깐 아무것도 안 잡아볼게요. 다음은 업, 커팅, 그 다음에 업, 요런 느낌이요. 약간 이렇게 차차차차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의 연주인데, 자, 요 방법을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자, 우선 오른손 8번 치실 수 있죠? 1, 2, 3, 4, 5, 6, 7, 8. 8번을 잠깐 쳐볼게요. 자, 뮤트를 하고 할게요. 왼손은 뮤트 해주고, 1, 2, 3, 4, 5, 6, 7, 8. 자, 같이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8. 자,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8.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8번을 쳤잖아요. 8번 연주하는 가운데 세 번째와 일곱 번째에 커팅이란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자, 코드를 제가 잠깐 E마이너 코드를 잡아볼게요. 자, E마이너 코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3번과 7번에 지금 컷을 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팅 연습을 할 건데, 자, 우선은 오른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피크를 일단 엄지와 검지로 꼬집듯 잘 잡아줘야 되고, 이제 오른손의 엄지에 요 안쪽 살이라고 할까요? 자, 요 부분을 기타줄에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금은 피크만 지나가는데 한번 줌을 당겨볼게요. 잘 보이실런지. 자, 우선은 피크만 지나가는 거예요. 피크만. 피크만 지나가 볼게요. 이제 커팅은 뭐냐면 이 안쪽 살이 이 라인이 피크가 지나가자마자 기타 줄에 이렇게 붙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크만 지나가다가 피크가 지나가자마자 여기가 기타 줄에 붙어주는 거예요. 이 라인이. 근데 여기만 붙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를 붙이는 게 훈련이 되면 요 라인을 다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기타가 6줄이죠? 위쪽 부분은 엄지의 안쪽 살, 이 아래쪽 라인들은 이 손날이 동시에 붙게 되는 거예요. 위에 부분은 엄지 살, 아랫부분은 손날. 그래서 제가 잠시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커팅을 지금 한 상태예요. 그리고 줄이 어디에 닿냐면, 이런 식으로 닿는데요. 엄지의 살, 줄 자국 보이시죠? 그 다음에 손날 쪽에 살, 줄 자국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렸을 때줄 자국이 이렇게 딱 나게. 아, 물론 이렇게 꾹 누르라는 건 아니에요. 요 라인쯤에 여섯 줄이 다 붙는다는 거죠. 자, 우선은 왼손은 E마이너 코드로 연습을 해주세요. 그나마 소리가 좀잘 나는 코드니까요. 자, E마이너를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다음. 그 다음에 업, 그 다음에 천천히 커팅, 그 다음에 커팅할 때 이제 핵심은 피크가 6번 줄부터 1번 줄이 있다면 1번 줄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간혹 커팅을 했는데 피크가 이렇게 안에 걸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쭉 빠져나가면 돼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자, 천천히 다시 해보면 다운, 그 다음에 업, 그 다음에 피크. 빠져나와주고, 그 다음에 업으로 6줄. 자, 이 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가 다운이랑 업을 너무 잘 쳤어요. 그 다음 커팅도 너무 잘했어요. 커팅하고 나서 6줄을 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커팅만 하면 한두 줄만 치고 손이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쭉 내려갔다가 6줄을 확실하게 치면서 올라와주세요. 이제
부분을 안다면 정면에서 손이 이제 어느 방식으로 꺾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목이 우리가 기타를 치면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위아래, 위아래. 근데 이제 커팅을 할 때는 손목이 탁 꺾여요.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거는 스트로크인데 커팅을 넣어볼게요. 손목을 살짝 꺾어서 피크가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팅을 많이 연습하셔서 이런 식으로 커팅을 조금 더두배 빠르게 하는 약간 트로트적인 리듬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E마이너 잡고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 다운, 업, 커팅할 때 피크 빠져나와주고 올라갈 땐 여섯 줄 치기. 커팅 업, 다운 업, 커팅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이해되셨죠? 자, 왼손의 코드는 가장 자신 있는 코드를 잡고 커팅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